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전에게 모였습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춤추고 울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춤추고 울어라. 본문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할 때 울어야 되는 거죠. 그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구조를 이제 말씀을 가끔씩 드렸죠.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가. 아까 여기 새로 오신 우리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분이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구약 성경 파노라마, 신약 성경 파노라마 이런 걸 굉장히 즐겁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극동방송에서 그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그분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분이 은퇴는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한 80이 되셨을 텐데도 막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쓴 책이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상도동이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상도동에 가가지고 테이프를 이만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매주 설교 말씀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우편으로. 그게 2만원 바구니에 하나 가득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들어볼 카세트가 없더라고 이제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정도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부부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식당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안 잊어버렸어, 나도.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님은 그 설교를 구속사의 관점에서만 하느냐 이거지. 아니 복도 좀 받읍시다 그러는 거지요. 우리도 복도 좀 받으면서 삽시다. 이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 말끝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당신 입맛에 맞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극동방송에서 한 10년 정도 이 북방 선교를 했어요. 새벽에 그것도. 딱 그것만 했어요. 새벽에 한 15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하는 이유는 북한 동포들이 이불을 둘러쓰고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초단파를 쏘더라고요. 초단파는 이렇게 멀리 가는데 가까이는 오히려 잘 안,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이 남한 쪽이 잘 안 들려, 극동방송이. 멀리 가기 때문에. 그걸 즐겨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구속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거지.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말씀이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보는 것은 약간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중 구조는 항상 겉과 속이죠. 겉과 속. 그 다음에 그 일곱 날의 언약, 무지개 언약 그 구조로 계속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다섯째 날에 속하더라고요. 잘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날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붙인 이름이지만 어쨌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단락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순서가 어긋난다든가 한 번이라도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건너뛰는 법이 없더라 이거죠. 신기하게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무지개 언약 구조 속에 반드시 3일길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건 뭐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장벽이 깨지는 말씀이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소 뜰에서 성소로,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렇게 세 단계로 가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본성은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세 가지로 우리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 가지 구조가 항상 거기에 같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구조로 크게 거기에 항상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구조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벽을 깨는 성령의 책망이 거기에 세 가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제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주제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도요. 예를 들면은 주제가 번호를 매긴다면 1번부터 100번까지라고 매기면 그 순서가 바뀌지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이제 골격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첫 번째부터 주제를 나눈다면 처음에는 빛이거든요. 빛.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언약. 뭐 이런 순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에 가잖아요. 출애굽기도 이 공식에 딱 맞는다 이거죠. 순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럼 주제로 말하면 어디에 속하느냐.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주제예요. 심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나눠놓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더 확연하게 그 의미를 부각시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의미를 좀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첫 번째는 이중 구조, 그다음에 무지개 언약 구조, 그다음에 삼일길이라고 하는 성령의 삼중 책망, 그다음에 일정한 주제별 순서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를 들면은 그 심판이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이 되고 그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생명이 돼요. 생명. 그다음에 생명 다음에 무엇이냐? 생명나무와 언약의 아들 뭐 이런 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제를 틈틈이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니까는 100개 가까이 돼요. 100개 가까이. 이 순서가. 순서가 뒤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무지개 언약 구조가 뒤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주제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무엇에 유용하냐 이거죠. 그럼 뭐 주제를 알면은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그 말씀,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지. 이럴 수도 있죠. 물론 뭐 과거에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주제를 좀 알고 보면, 오늘 말씀이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알고 본다면 좀더 심판에 대한 주제가 다른 권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말고 다른 마태복음에도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판에 대한 것만 다 모으면 굉장한 메시지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유용하다 이거죠. 언약이다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모든 권에 그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모아 보면은요. 아.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롭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제별 이 순서 이런 것들은 언젠가 한번 이제 내가 정리가 진짜 잘 되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하죠. 세미나를 한다든지. 예, 나를 좀 잡아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예, 무지개 언약 구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일단 저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하고 있지만 우리 전체가 그런 부분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말씀을 개개인이 볼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각자가 지어서 먹을 수가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 이거죠. 이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했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에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롭다 이제 할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본문, 그 원문을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로고스가 아니죠? 네, 그냥 듣고로 되어 있어요, 아코. 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는 말은 없지만, 들었으니까 말씀이 맞죠. 예,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영화롭게 했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째는 백성과 세리들이 물세례를 받았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라는 부분은 불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물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제 대조적으로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 박사라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례를 받고 안 받고를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고 일반 침례교 말고는 다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런 형식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진짜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세례예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세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이 겉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겉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그것이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 능한 자지만 세례는 받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불세례까지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게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물세례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다 이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차라리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 한참 할 때 저 도봉구 미아리 거기서 살았다가 부천으로 이사했는데요. 3년은 부천에서 그 미아리까지 새벽에 갔다 왔어요. 새벽에. 새벽에 가서 예배 다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요. 그럼 한 10시 돼요. 10시, 11시. 그것도 아들 꼬맹이 들쳐 안고 다녔어요. 둘이. 그 열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럼 가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오전에 갔다가. 그러면 거기 가면은 저 기도원이 있어요. 저 영락 기도원이 있어요. 도봉산 밑에. 그 영락 기도원으로 간다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사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새가족 교육시키고 그리고 영락 기도원 가서 또 거기서 있다가 저녁에 내려와서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그걸 3년 했다니까요. 이사했어도, 이사하기 전에는 물론 더 잘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건 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사람이. 편해요. 근데 그건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는. 어떤 누구에게 좀 화를 내고 신경질 낸 거, 이런 거 가서 회개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리고 물건 살때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돈 잘못 주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줬어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것은 물세례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근데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약 5년 전이었어요. 30년 신앙생활 넘게 한 다음에나 그걸 깨닫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내 죄가, 진짜 죄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았더라고요. 물론 큰 테두리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뭐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진짜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더라고요, 내가. 그분은 항상 나를 관계했죠. 그러나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태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금 앞세워서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뜻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는데, 뜻이 불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규칙.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해서 내려놓은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룰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것, 주님이 결심해서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되느냐, 이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 그거, 그 뜻을 저버리다라는 단어가 아데테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무효라는 의미예요. 거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좀더 정확하게 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음식을 줬는데 내가 그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그 진리가 무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듣기 때문에 그걸 발로 차 버린 거예요. 거절했다 이거죠. 이것이 저버리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것이 다 결정이 되느냐? 물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세례가 뭐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과 정말 분리되어 있었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항상 내 밖에 계시고 모셔놓고 내가 그분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발견할 때 이것이 물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12장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할 자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느냐? 그 다음 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신이 하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저버리고 그랬죠? 나를 저버리고. 요게 같은 아까 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로 쳐버려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나를 저버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예수님과 합해서 죽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자신이 그 말씀이 심판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그때 심판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심판을 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합하여 죽는다는 의미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 이게 그분과 함께 죽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주님이 하신 그이 말씀, 남겨주신 말씀에 진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죄인으로 드러나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게 맞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되면, 살리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로 살진 않죠,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렇게 해주셔요. 결국 그렇게 해주십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그분이 우리를 장악해서 그분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약속을 펑크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랬는데 이 세대의 사람은 뭘까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세대의 사람, 이 세대의 사람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같이 물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대, 그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 세대가 이제는 비유로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게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같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에 해당되는 그 의미가 같다 이거예요. 의미가 같다 이거 의미가. 그래서 비유는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맞기는 맞아요. 자,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 세대의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의미를 품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 비유가.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놀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한쪽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거죠. 그러면 한쪽 아이들이 춤을 추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 아이들이 곡을 하면 그 다음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요걸 이제 굉장히 소꿉놀이처럼 이런 놀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피리를 불어도 그 춤을 춰야 할 애들이 춤을 안 춘다 이거죠. 곡하면은 울어줘야 되는데 곡하는데 얘네들이 안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이가, 놀이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게 아니죠.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이 놀이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피리를 부를 때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할때 울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판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저버리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피리를 부를 때 춤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피리를 불면 같이 놀자고 불면 나는 세상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니까 꿈쩍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곡을 해도 나는 울지 않아야지 걔네들하고 같이 놀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일만 의미는 있겠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서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겠더라 이거죠. 그 말씀을 한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이미 이 같다라는 의미로 했잖아요. 같다. 같은 것은 뭐가 같은 거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세례를 안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피리를 부는 자는 누구예요? 사실상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리 부는 거라 이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로 너희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꿈쩍도 안한 거죠. 말하자면 춤을 춰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춤을 안춘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봐야 정확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안목의 정욕이다 이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할때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못 보니까, 눈으로 볼줄 못하니까, 호라호를 할줄 못하니까 걔네들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물세례라는 게뭐 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들었다 이거죠. 말씀의 진리를. 결국은 다 말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피리를 부는 그 놀이와 곡하는 놀이가 어디서 했냐면,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장터에서 했다고 그래요, 장터. 이 장터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장터예요. 시장. 장터 시장. 그래서 이 장터 시장이 신신찮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기뻐할까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일단. 그리고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특징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모이지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 거래가 일어나는 데죠, 거래가. 그래서 마치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해요. 가난이라는 의미가 이 거래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살아있으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이렇게 지켜볼 테니 내가 잘 지키는 거 보고 복을 주세요. 요거거든요. 요게 딱 이 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가나안 땅. 그 상태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문안 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기도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자기 지위를 자랑 삼아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문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문안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라고 하는 주인이 되어서 사람에게 이게 문안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뭐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면 좋지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이걸 영적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영적 의미로. 영적 의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의미로 문안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꾸 행위로 보여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신령하다. 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을 무엇으로 판가름을 하나요? 어쨌든 보이는 것으로 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그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문안받는 거예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극한적인 이야기지만 안수를 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엄청 문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는 막 기도 내용대로 응답을 받아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내가 중보 기도를 했더니 저 사람이 막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안을 받아요? 중보기도 한 내가 문안 받잖아요. 요게 영적 의미의 문안 받는 거라고, 이게.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하는 일은.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문안 받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장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율법 아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춰야 돼요. 피리를 부를 때 춤을 춘다는 건 뭐냐면 피리 부는 내용 있죠? 내용. 그 내용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수용을 하게 되면 춤을 춰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춤을 추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춤춘다는 것은 그런 우리가 육체적으로 춤을 추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것도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춤춘다는 건 뭐냐면 세례받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내 죽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것이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춤춘다고 하는 이 비유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춤춘다는 건 뭐냐? 내 죽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리 분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혹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제 이 피리, 거문고 이것은 일단 악기예요, 악기. 근데 그 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나팔은 나팔을 두 번 불면 어떻게 하고 세 번 불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결정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해 놓은 거, 군대들이. 근데 그걸 분명하게 불지 않으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팔 부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부는 자도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니까 뭐냐면 악기를 분명하게 불어야 되는 것처럼 혀로 말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말,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라든지 알아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알아듣기 쉬운 말,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진리를 전하고 듣고 서로 나눔을 할 때도 정확하게 아리까리하게 하지 말고 아니 저 양반 무슨 말 하는지 정말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알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쉽게 하라는 거, 쉽게 알아듣게. 진리는, 진리의 설명은 쉽게 합시다.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도입해서 하지 마시고 히브리 헬라어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돼. 그죠? 그러죠. 그 알아듣게 쉽게. 알아듣지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9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지 못하면 뭐 어찌 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허공에다 말하지 말자 이거죠.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서로 못 알아들으면 서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돼야 되는데 다른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말귀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여기에 이제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쉽게 해야 되잖아요. 토부 말씀은 너무 쉬워서 싱겁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못 알아들었어. 쉽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들었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 소리의 종류는 많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율법의 소리는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로 알아들어요. 하나로.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뭐냐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서 그 잘 알아들은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이면의 말씀, 그것을 더 많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것이 풍성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표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제 결국은 싸워요. 그거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다고요. 왜? 이면의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거든요.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면의 말씀은. 그런데 표면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거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남을 공격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덕이 안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할 말이 많다 적다. 적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이 없어져요. 진짜예요.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드러내야 되니까 또. 그 춤춘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춘다는 의미.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라고 한 것이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22절을 좀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22절. 마가복음 6장 22절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자기 동생, 젖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너 그러면은 죄잖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춤을 춤으로 인해서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기쁘게 한 자죠. 잘한 거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왕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 기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춤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결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물세례, 불세례랍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춤추는 거다 이거죠. 우리로서는. 예. 뭐 워십 댄스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 맞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 왕이 그 딸이 춤을 추니까 기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헤롯이 하고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을 헤롯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헤롯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듯이. 맹세하고 나에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반을 얻은 거예요. 불세례를 받으면 전부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딸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냐면 어머니에 가서 물어본 거죠.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언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걸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럼 언약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머리를 요구한다 이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자기 몸은 머리는 댕강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한 거죠. 한 거니까 목이 달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났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역할을 받아들인 것, 세례 요한의 역할을 받아들인 것이 이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죠. 딸이 기쁘게 했잖아요, 춤을 춰서. 그러면 그건 세례 요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원하는 것을 했잖아요. 왕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언약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죠.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헤롯 왕이 딸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나에게 뭔가를 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받는 게 좋지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로드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줬다라는 것은 나라의 절반을 받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의미예요. 네, 내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일어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받은 거라니까. 나머지 절반은 주님이 나에게 온전히 오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거반 죽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거반 죽었다. 절반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죠. 절반으로 죽었으면 절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26절 했나요?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그랬는데 이 맹세한 것으로 인해서 할수 없이 그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맹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맹세를 지킬 거야. 그걸 여기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보장. 성령이 보증금으로 줬다고 그러죠. 보증하셨다. 그 맹세, 그 언약으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이 시위병 하나가 나가서 세례 요한을 목베한 것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한 것을 육으로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육으로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육으로는 그렇게 목베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반에 담았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그릇이거든요. 대접 그런 뜻이에요.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들은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더럽다 할때그 대접이 이 소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을. 성전을 의미한다고.
소반이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내 안에 성전이 있죠. 여기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면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된다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곧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죽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것은 나의,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의가 죽는 거죠. 나의 의. 같이 죽는 거죠. 같이. 같이 죽어야 그 싸나온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나온 하나님. 아유, 무서워,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성질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죽으면 괜찮은 거예요. 죽으면. 그냥 쌍 소멸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춤추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회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곡하여도 이제 거기 누가복음 다시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곡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주님만 죽고 나는 안 죽을래요가 뭐예요? 보통 기독교잖아요. 보통 기독교.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참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울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될 거 아니니까. 그렇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잖아요. 어려운 문제. 도대체 죽는 게 뭘까? 참 요연한 숙제 같잖아요. 내일 아침 대보면 또 내가 살아있으니 죽는 게 도대체 뭐야? 근데 결국은 주님이 알게 해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죽고 나면 아 이게 죽은 거구나 그때 안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대신 그걸 원해야 돼. 그렇죠? 원해야지.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1장 17절인데 읽어드립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써있나?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과. 그런데 여기서 슬피 울어도 라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운다라는 단어거든요.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할 때 이 운다라는 단어와 슬피 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거기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가슴을 친다라는 것과 운다라는 것은 좀 달라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곡한다라는 거죠. 곡한다. 누가복음에서 곡한다. 이것이 드레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슬피 울어도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거예요. 곡하는 것과 슬피 운다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울지 않는다.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 할 때 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콥토라는 단어가 아니고 가슴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콥토예요. 맞죠? 가슴을 치다. 이게 콥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베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어내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베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울어주신 거예요. 가끔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하세요? 언젠가? 예수님이 울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지? 그 다음에 성전 보면서 우셨죠. 그 자기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아니, 쟤네들 불쌍해. 이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운다라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곡한다, 뭐 운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들도 울어라. 너희들도 울어라. 근데 너희도 또 가슴을 쳐라라고 하는 콥터로 쓴 이유는 뭐냐면 너희 속에 할례가 일어나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라. 너희 속에 율법의 돌멩이가 깨져라. 돌판이 한번 깨져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회개, 이것은 이제 불세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세례. 온전한 불세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세례 요한은 아까 지나갔고,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너도 그 십자가에서 마음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시장바닥에서는 그렇게 반대의 현상이 생긴 거죠. 네. 그렇게 깨져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33절.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여기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유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떡을 안 먹었다는 것이고 첫 번째 포도주를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것을 안 먹었다. 이제 금식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보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자가 사실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못 알아보니까, 세례 요한을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세례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무엇을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인데 속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메뚜기가 정한 음식이거든요. 메뚜기가. 그리고 석청은 뭐냐면 꿀이에요. 꿀. 꿀은 항상 복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복음이었죠. 그 복음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으로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떡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근데 시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떡은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서 첫 장막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장막이 있는데 이게 성소라는 거예요. 첫 장막, 성소.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진설병이 떡이에요. 진설병이. 그러니까 이걸 안 먹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진설병, 이 떡을 안 먹었다. 이제는 율법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자, 그다음에 3절. 둘째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죠. 첫째 장막은 성소라면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떡을 안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근데 이것을 못 알아보는 자는 세례 요한을 가르켜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귀신 들린 자예요. 자, 그다음에 9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지금 보고 있죠? 4절,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냐면은 만나는 육신의 정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나. 육신의 정력, 육신을 먹여 살리는 거지요. 그다음에 금 항아리에 있는 그 뭐예요? 언약 돌판 있죠? 언약의 돌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돌판. 깨져야 할 돌판, 율법이죠. 이게 육신의 안목이다. 안목의 정력이다 이거죠. 안목의 정력. 이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안목의 정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생의 자랑.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고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긴 그 유래는 아시지요? 예? 그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두령들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딴지를 걸어왔잖아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그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만 따르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니 나름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도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번 놔봐. 그러고서 다음날 가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에게만 그 지팡이가 쌍이 났더라 이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쌍난 지팡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걸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율법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4절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세례 요한은 안 먹고 안 마셨는데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먹고 마심이 되느냐면 새로운 떡,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포도주. 그분 자신은 하늘에서 온 새로운 산떡이다. 우리를 살리는 산떡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먹은 떡들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는 땅의 것이죠. 예수님이 먹고 마신 건 뭐예요? 하늘의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신명기 21장 20절을 보시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술에 잠긴 자,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술 먹었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상하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먼저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나무에 달으라는 거죠.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허랑방탕한 자,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처럼 오신 분이에요. 세리들과 먹고 마신 거죠. 겉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에 의해서는 먹지 말아야 할걸 먹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할 죄인이 된 거죠. 네,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그 율법을 걷어가시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고 율법이 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분이. 그게 나무에 달려서 그 날에 장사하여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굴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 탐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분은 속으로는 진리를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네 마음에 죄를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네 죄인이 죄가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니? 죄가 드러나면 너도 죽은 거잖아.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이제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 정해놓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물세례와 불세례인데, 이건 결국 말씀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 정해놓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옳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면 그 길을 간 자녀들, 그 뜻을 온전히 지켜서 가게 된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뜻, 그 지혜는 그 자녀들이 그 뜻을 그대로 수용을 해 보니까 이것이 지혜네, 진짜.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지혜네. 라는 것을 스스로 누가 증명해 주냐면 그 자녀들이 증명해 준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서도 옳다함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보니까, 죽고 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직 고백이 안 나오면, 과정에 있죠.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아프고 그런 것이죠. 지금은. 근데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모든 자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 지혜는 진짜 지혜구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 춤추는 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곡하는 거, 그 곡할 때 나도 우는 거.
나도 가슴을 치는 거.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 이제 마지막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선포죠.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사르스,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정욕은 파데마고요, 탐심은 에피뚜미아예요. 파데마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 고통과 탐심, 에피뚜미아, 이게 희생제사죠? 율법 아래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그걸 다못 박으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산다, 함께 행한다. 성령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행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6절. 그렇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노엽게 안 해요 이제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않게 돼요.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도 않고 서로 투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시장과 광장과 큰 거리,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근데 못 박히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자극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극하지 말라. 이건 율법으로 정죄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봤을 때도 이 투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누가 말씀을 더 많이 아냐?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느냐, 요거,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질투와 시기에서 나온 거라고, 그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결론은. 사랑.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사랑으로 화답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론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식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지식은 교만케 만들어요, 결론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많은 지식이, 성경 지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칼입니다, 그것은. 칼은 어디에 꽂아져야 되냐면 칼집에 꽂아져야 돼요. 칼집이 뭘까요? 나의 나. 성전이에요, 성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칼을 휘두르면 안 돼요. 칼이 내 안으로 향해야 돼, 내 안으로. 칼집에 꽂아져 있어야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칼집대는 나에게 꽂아져 있으면 항상 평화예요, 평화. 전쟁이 없잖아요. 평화면 사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평강, 화평.
그 사랑. 서로 사랑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리를 부를 때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돌판을 깨듯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룰 때에 나도 함께 화답하여 내 안에 있는 회개, 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그 선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